네, 안녕하세요. 영화 재밌게 보셨나요? 방금 보셨던 영화, 아역 배우 죄송합니다. 아역 배우 방웅비의 별별 시네마 진행을 맡은 최주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별별 시네마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별별 시네마는 인천 권역 내 공공도서관에서 다양성 영화들을 상영하고 상영 후에 관객들과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프로그램입니다. 원래는 공공도서관에서 관객분들과 직접 만나서 이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모두가 아시다시피 올해 2월 코로나19가 터지면서, 당분간은 온라인 프로그램을 대체하게 됐어요. 하지만 드디어, 8월 6일 용비도서관을 시작으로 오프라인으로도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상영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인천영상위원회 홈페이지를 가시면 각각 도서관에 몇 시에 어디서 상영을 한다는 구체적인 정보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직접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보셨던 그 아역 배우 방웅비의 그 감독님과 그리고 배우님들이 찾아오셨는데요. 제가 순서대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웅비 배우님, 그리고 이사랑 배우님, 그리고 연출을 맡으신 김슬기 감독님이십니다. 그 영화 되게 오랜만에 보신 거잖아요. 예. 한번 각자 소개 한번 해주시고 여기 오게 된 소감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박은비 배우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역배우 박은비에서 박은비 역을 맡은 박은비입니다. 일단 이런 곳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람 배우님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역배우 박은비에서 이사랑 역을 맡은 이사랑입니다. 이런 걸 처음 해보지만 정말 영광스럽고 신기해요. 감사합니다. 김슬기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아역배우 박은비 연출을 맡은 김슬기라고 합니다. 저도 오랜만에 배우분들 만나서 반갑고, 저도 영광입니다. 이 영화가 만드신 게 언제셨나요? 2017년, 18년. 그럼 거의 한 3년 정도? 3, 4년? 16년. 그러면 16년도? 그게 내가 18살. 그러면 그때 촬영하시고 처음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전에도 뭐 영화제에서 그래도 만나시긴 했었을 것 같은데 제가 보니까 2019년 말이었나요? 그때가 그 아시아나 영화제 상영이 가장 국내에서 상영한 가장 마지막 상영이었던 것 같고 거의 1년이 넘게 지나서 보신 건데 감독님 오랜만에 영화 보니까 어떠세요? 그냥 오랜만에 보니까 친구들이 많이 자랐구나. 그쵸. 네. 많이 자랐고, 많이 자라도 좀 여전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는 어쨌든 이 영화를 보고 오늘 이제 배우님들 만난 건데 이게 아이들은 빨리 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제가 뭐 여담이지만 제가 밖에 있을 때 오시는 거 봤는데 저는 처음에 배우님들이 아닌 줄 알고 어떤 분이실까라고 생각했는데 막 이제 배우님들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3년이면 정말 정말 빨리 크는구나. 그래가지고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 그 저희가 일단은 제가 준비한 그 질문들로 진행을 할 건데 꼭제 질문이 다 끝난 다음에 질문을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언제든지 그 실시간으로 저희가 채팅을 많이 아시다시피 채팅으로 실시간 질문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문하다가 질문이 올라오면 그거를 제가 실시간으로 이제 전달해 드리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그러면 제가 준비한 그냥 간단한 질문부터 몇 가지 드릴게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될 텐데, 이 영화를 만드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한번 감독님께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는 제가 웅비가 6살 때, 7살 때? 웅비 7살 때 숨바꼭질이라는 단편 영화를 같이 찍었었어요. 거기서 이제 우는 장면이 있었는데 웅비가 그 연기하기 전에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못울것 같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그냥 울지 않는 걸로 바꾸고 그랬는데, 이제 9살 웅비를 만났는데 여전히 우는 연기가 제일 큰 고민이라고 해서, 그러면 이 고민을
우리 같이 해보자. 그래서 영화로 만들게 됐어요. 실제로 그러면은 오는 연기를 가장 좀 힘들어 하셨던 거군요. 지금도. 아, 지금도요? 네. 근데 영화에서는 그 우는 연기가 아예 안 되는 것처럼 나왔잖아요. 근데 뭐 그거는 아니실 것 같고.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오디션이나 실전에서 우는 울지를 못했었어요. 눈물이 안 나는데 정확히 이 영화를 찍자마자 성공했어요. 대단한 영화군요. 그러면 시나리오를 뭐 그냥 제가 그냥 내피셜이지만 혹시 되게 많이 상의를 해가면서 만드신 건지? 처음에 상의를 하긴 했는데 완전 다른 방향으로 갔어요. 이거 약간 불만사항 아닌가요? 아니요, 불만은 아니었어요. 어차피 현실적이지 않은 내용들이었어서. 굉장히 뭔가 예리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제가 좀 이따 이거 다시 한번 짚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마 이 영화 보시기 전에 아마 검색을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마찬가지였고 왓챠나 네이버 영화를 보면은 장르가 다큐멘터리라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다큐멘터리인가 하고 봤더니 다큐멘터리는 아니었어요. 근데 다큐멘터리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는 게 이 영화의 오프닝이 누가 봐도 이거는 극적으로 연출된 게 아닌데 근데 뒤에 가면은 또 약간 판타지 씬도 나오고 하길래 그렇다면 이게 혼용된 건가? 그럼 혹시 앞에 있던 그 장면은 뭐지? 그게 좀 궁금한데 혹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있던 장면이 숨바꼭질 촬영 때 우는 연기 힘들어하는 우리 메이킹 필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엔딩 크레딧에서도 이제 우비가 계속 오디션 영상 찍는 장면도 나오고 해서 이게 좀 그 드라마적인 면도 있지만 좀 다큐픽션적인 면도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이제 그렇게 다큐픽션으로 해서 보냈는데 이게 다큐멘터리로 이제 바뀌고 이런 과정을 겪었던 것 같아요. 영화제에서 게시가 되고 할 때. 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단 영화 자체도 되게 좀 담담하게 촬영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다큐멘터리인가? 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고 아까 저희가 모였을 때 얼핏 들었던 얘기지만 그 웅비의 아버님으로 나오셨던 분이 이게 저도 보면서 이게 배우인가 아니면 실제 아버지인가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어떤 연기의 톤을 떠나서 그냥 되게 실제로 아버지들이 하는 것처럼 너무 자연스럽길래 근데 역시나 아까 들어보니 실제 아버지라고 제가 또 들어가지고 아무튼 참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때도 그 아버님이 안 하시려고 처음에 상고 처리를 하셨었는데 아버님 아니시면 아버님 아니고 다른 중년 남자가 웅비한테 뽀뽀하는 건 좀 그렇지 않느냐 아버님밖에 못 하신다 이렇게 설득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게 감독님만 설득하신 거예요? 뭐 관여 안 하고 그냥 알아서 하세요. 아,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캐스팅 PR을 안 여쭤볼 수가 없는데 그 아까 말씀하셨듯이 박은비 배우와는 숨바꼭질 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 영화는 그때 인연으로 하신 거고 그럼 숨바꼭질 때는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신 거예요? 숨바꼭질 때는 오디션을 봐서 이제 웅비 괜찮지 말해도 그 웅비 오디션 끝나자마자 그 배우 대기실에 있던 친구 스태프분이 막 달려와가지고 방금 게 어땠냐고 물어봐서 잘했다 이러니까 막 배우 대기실에서 이제 다른 아역 배우들은 그 엄마들이 대본을 이렇게 주면서 계속 이렇게 연습을 시키는데 이제 웅비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은 다른 행동을 하고 웅비는 이렇게 누워가지고 코를 숙이면서 대본을 그냥 보고 있었다고 포스가 대단했다. 제가 아까 처음 만났을 때도 뭔가 되게 좀 여유로운 그 특유의 여유로운 행동이 좀 있었는데 아 보통이 아닌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역시나 그 인연이 시작됐네요. 그 이사랑 배우님하고는 그러면 어떻게 같이 일하시게 됐어요? 사랑이는 제가 웅비 아역배우 박웅비 시나리오
찍으면서 쓰면서 네. 옹비 오디션을 좀 따라다녔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만났던 친구인데 이렇게 만두 머리를 하고 막 사투리 쓰면서 아 저 막 18kg예요. 저 빨리 다이어트 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 저 마음에 들었어서 그날 계기에 사랑이 사랑 배우가 내 영화에 나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뭐 되게 유창한 경상도 사투리가 나오길래 저는 저게 진짜로 그냥 연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 술술술 나와서 궁금했는데 무려 지금 대구에서 올라오셨다고 굉장히 먼 길을까지 해창하셨습니다. 네. 아직 질문이 안 올라오시겠는데 역시 예전에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시다네요. 네, 이분도 아마도 영화를 언제 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배우분들이 많이 성장했다고 신기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네요. 시나리오를 아마 가만히 있어 보자. 시나리오 처음 읽으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이게 제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니까 좀 민망하긴 했는데 그래도 그 대본도 재밌고 그냥 좋았어요. 되게 재밌을 것 같고. 이사람 배우님은 어떠셨어요? 뭔가 되게 단편 영화가 처음인가 그랬었는데 되게 재밌는 경험이었고 약간 원래 친분이 있었으니까 뭔가 조금 더 잘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단편 전에는 뭐 CF나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네. 아마도 그거랑 드라마 이런 거. 경훈아, 되게 참. 저는 영화 고작 세 편밖에 안 찍었는데 이분들은 굉장히 다양한 경험을 미리 하신 프로 중에 프로시네요. 아까 그 우는 연기가 좀 안 되셨다고 했는데 그거 말고는 그럼 다른 연기는 그랬고? 그거 말고 딱히 힘든 건 없었죠. 그럼 이사람 배우님은 어떠세요? 혹시 좀 유달리 좀 어렵게 느껴지는 연기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어요? 그 8살쯤에는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좀 우는 연기가 살짝 어려워지기도 하고. 그만 그걸 뭐라고 그러죠? 뭐 되게 잘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침체기 오는 걸 뭐라고 하는데. 슬럼프. 네, 슬럼프가 벌써부터 굉장히 일찍 오신 것 같은데. 그 감독님 제가 영화를 봤는데 좀 이건 좀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환상 장면을 보면 그 박웅비가 이제 이제 오디션 보는 그 후반부에서 근데 그 경기장에 있는 세 친구가 응원을 하잖아요. 근데 이사랑 배우도 되게 열심히 응원하고 그 옆에 있는 분도 열심히 응원하는데 카메라 가장 앞에 있는 친구는 좀 무덤덤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무슨 감정일까 되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게 혹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안 배우인데 네. 지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극 중에서는 뭐 지안 어떻게 그렇게 잘 울어? 라고 물어봤을 때 어차피 울어야 돼. 아니면 뭐 혼나서 울어야 되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못 울면 혼나서 울어야 되고 뭔가 그런 거를 아는 상태에서 이렇게 아는 상태의 지안이는 웅비를 이렇게 울라고 응원을 안 할 것 같아서 이렇게 했었어요. 뭔가 되게 뭔가 되게 좀 심오한 느낌이 좀 드는데 근데 그거를 굳이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하거나 그러진 않으셨어요. 보면은 전체적으로 영화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어떤 특정 영화들에 대해서 뭐 무슨 뭐 폄하를 한다든지 꼭 비교를 하려는 건 아닌데 그 보통 이제 감정을 전달하기 위해서 약간 좀 과장되게 하거나 아니면 되게 좀 가까이 어떻게든 그 감정을 좀 이렇게 끌어올리게 하려고 되게 그런 카메라 워킹을 쓰는 영화들이 되게 많은데 이 영화는 뭐랄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애정인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적당한 거리를 항상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게 어떤 연출 의도가 있었던 것인지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이거 촬영하기 전에
양정원 촬영분을 네. 만났었는데 이렇게 카메라가 이제 그러니까 카메라가 옹비를 부담스럽게 만들면 안 된다고 그래서 카메라도 이제 작은 너무 크지 않은 작은 카메라를 사용을 하고 이제 옹비가 좀 편안한 상태에서 촬영할 수 있게끔 하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2009년이었나 그때 저도 아역과 아역 네 명과 함께 영화를 촬영한 적이 있었었는데 힘드셨겠어요. 네, 아 힘드셨다. 그렇죠. 근데 이게 힘든 이유가 꼭 뭐라고 하지 성인 배우와 아역 배우 차이가 있어서 뭐 어떤 연기력이나 그런 문제점이 아니라 좀 되게 조심스러워지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은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는 이분들이 성년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되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또 있을 것이고 그래서 저도 굉장히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한 그런 기억이 있는데 제가 찍었던 영화는 사실 좀 이렇게 밝고 희망을 주는 영화가 아니라 굉장히 참 삶의 지옥밖에 없는 뭐 그런 분위기에 되게 안 좋은 영화여서 특히 더 힘들었거든요. 근데 혹시 영화 촬영 현장에서 그러면 어쨌든 아역들이랑 같이 하시니까 좀 어떤 원칙이라고 되나? 어떤 이런 뭐 스태프들끼리 같이 이런 건 조심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나눈 게 있다든지 뭐 예컨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보통 영화 현장은 둘로 나뉘더라고요. 아역이랑 같이 하는 경우에는 아예 부모님이 현장에 안 오시도록 하는 그런 현장에 있고 반면에 현장에 계속 있으시길 바라는 그런 게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좀 되게 좀 무거운 내용이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부모님이 있는 게 더 낫겠다 싶어서 그렇게 했었거든요. 감독님께서 혹시 현장에서 어떤 그러한 일화가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냥 이제 촬영 현장을 경험할수록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제 배우분들이 긴장을 안 하는 상황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부모님이 있는 상태가 덜 긴장이 된다면은 부모님이 계셔도 되고 한데 이제 이 촬영장이 이제 그 배우 아역 배우들끼리 친한 것처럼 부모님들끼리도 친하셔서 잘 안 오셨어요. 저쪽에서 이야기하고 계시고 현장에 잘 안 오셨었어요. 네. 맞아요. 일단 친하게 되면 그렇게 되더라도 저도 물론 앞에 서두에 계시도록 했다라고 하는데 한 3회차 정도 찍고 그쵸, 나니까 그쵸. 서로 친해져가지고 그다음부터는 그냥 알아서 해라 하고 그냥 네, 다 빠지시더라고요. 질문이 갑자기 엄청나게 올라왔네요. 그러면 옹비양과 사랑양에게 질문 올라온 거 제가 말씀드릴게요. 감독님과 촬영하면서 어려웠던 점 아니면 혹은 재밌었던 점이 있었는지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는지 한번 옹비 배우님이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감독님이랑 촬영해서 힘든 건 없었죠. 그냥 다 촬영장 분위기도 편하고 힘든 점은 없었는데 뭐 재밌었던 일이라면 맨날 그 배우들이랑 다른 애들이랑 같이 놀고 그러니까 그냥 맨날 촬영할 때마다 재밌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딱 하나만 꼽기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쵸? 맨날 뭐하면 웃고 촬영 현장이 되게 즐거웠나 봐요. 그것만 해도 저는 되게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아. 예. 이사람 배우님은 어떤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어요? 네. 감독님이 옹비언니 그 모모라는 그 사슴 그게 인형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앉았다가 자리를 부러뜨려가지고 그게 그 영화에 나오는 제 사슴 인형인데 그 집에서 촬영한 씬에서 그 그냥 쉬고 있었는데 저는 그 방에 있었고 감독님 스태프분들은 거실에 있으셨어요. 근데 갑자기 감독님 저한테 약간 미안한 표정으로 웃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시면서
미안하다고 앉았는데 다리가 부러졌다고. 그래서 가져오셔서 진짜 만져보니까 이게 부러진 거예요. 그 앉으면 이게 한, 그, 네 개 다리 중에서 뒤에, 왼쪽 뒤에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앉으면 왼쪽으로 기울어져요, 자꾸 몸이.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막, 막 속상하고 막 울고 그런 정도는 아니었는데 그때 그 상황이 되게 웃겼어요. 아직도 생생. 그래도 아. 어떻게 안전하게 촬영하셨네요. 그래도. 그게 사실 그 밑에 그 끼우고 이제 흔들리는 듯 하는 건데 저에서 끊기고 동생 두 명은 못해요. 이제 그거를 어. 그냥 버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 상태예요. 제가 꼭 장난감 병원에 가서 정말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때, 그때도 그러시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아, 그때도 그러셨어요? 아. 지금 몇 년 지났지? 참, 5년? 5년? 감독님들이 좀 그렇게 그래요. 네, 다 까먹고. 괜찮아요. 버려질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뒤로 3년 동안 커피콩을 못 먹었어요. 아, 인형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이 나는구나. 그 곰인형, 그게 무슨 뜻일까요? 솜털 이렇게 빼고 다시 놓고 하는 게 있는데. 아... 어? 뭔가 알고 계신 의미가 아니요? 있어요? 아니요? 그냥 생각나는 아니, 그거 되게 깨끗한 좋은 거였는데 더러워져서. 어... 아쉬웠죠. 그러니까 이제 모모를 이제 쓰레기 소각장에 버리러 갔는데 곰인형이 배가 찢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고 아 모모도 여기 있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못 버리겠다 하고 가는 아. 잠깐만 이게 채팅창이 질문도 질문인데 응원하는 굉장히 많네요. 아, 감독님도 보시면 좋을 텐데 배우님들 많이 많이 예뻐지고 많이 많이 자라서 깜짝 놀랐나요? 감사합니다. 질문이 하나 더 왔는데 아 그러게요. 이 질문을 빼놓으면 안 되겠구나. 이 영화가 어쨌든 그 오디션에 대한 영화인데 오디션 많이 보셨을 거예요. 두 배우분들이 다. 근데 기억에 남는 오디션이 분명히 계실 것 같은데 그... 이번에는 이사랑 배우님이 혹시 먼저 말씀해 주실래요? 오디션장에서 혹시 기억나는 거 있어요? 뭐 재밌었던, 안 좋은 기억에도 상관없고. 예. 어떤 오디션? 아 오디션이 많으시구나. 아무 오디션이요. 뭐 좀 특별히 기억이 남는? 아니면 처음 오디션 봤을 때의 기억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기억이 안 나요? 그렇구나. 굉장히 오래전부터. 딱히 그 재밌거나 뭐 어렵거나 이런 그건 없었어요. 딱히. 그러면 옹비 배우님은? 저도 뭐 딱히 없기는 그냥 떨어지면 슬프고 붙으면 좋고 그거 말고는 딱히 오디션 현장에서 항상 긴장되는 거 말고는 뭐 딱히 일화란 건 없는 것 같아요. 참 그 이 영화를 보고서 저도 이게 처음에는 이게 어떤 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영화일까 궁금해서 봤다가 이제 중간쯤 가면은 아까 저희가 다 같이 있을 때도 얘기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그 아까 어떤 말씀하셨더라? 그러니까 아까 웅비 배우님이 살짝 말씀하신 거 제가 살짝 들었는데 이게 뭔가 정말 아이처럼 나오지 않는다 뭐 그런 뉘앙스를 보고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실은 각각의 배우들마다 다 자기들만의 개성이 있고 스타일이 있는 건데 좀 대부분의 그 아역 배우 오디션장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뭔가 원하는 어떤 포맷이 좀 있어요. 그쵸? 네. 그런 포맷이 있고 참 그 포맷에 어떻게 보면 그 포맷에 맞추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애환? 그 이야기도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내가 무슨 얘기 하려다 이렇게 왔지? 어쨌든 그래서 엔딩이 굉장히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고민이 좀 많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이게 어쨌든 굉장히 좀
걱정되면서 영화를 보다가 결국에는 오디션장에 탈락은 탈락이잖아요. 네. 근데 끝나고 우는 것 같았더니 네. 아닌 거예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아 정말 뭔가 참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되게 뿌듯한 감정이 느꼈었는데 그 제가 한번 생각해보기에는 이게 원래부터 엔딩이 이랬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이 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혹시 원래 엔딩이 처음부터 이랬었나요? 아니요. 그냥 저는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웅비 오디션 따라다니면서 썼었어서 그러니까 예전에 한참 따라다닐 때 웃는 연기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오디션이 있었는데 웅비가 그 오디션에서 못 울어서 이제 끝나고 나와서 울었었어요. 그러고 이제 그 다음번 오디션도 또 눈물 연기 오디션인 거예요. 그래서 또 못 울어서 이제 웅비 어머님께서 웅비한테 못 울어도 괜찮아 웅비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웅비가 당연히 괜찮지 다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뭔가 저 웅비가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어머님이랑 저기 영화 엔딩 될 것 같지 않아요?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엔딩이 되게 참 많은 생각이 들게 하더라고요. 이게 꼭 아역 배우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좌절을 겪잖아요. 뭔가 나를 보여줘야 되는데 내 뜻대로 되지는 않고 저분들이 원하는 게 있는데 그런 답답함이 있는데 그런 거를 되게 뭐 못할 수도 있지 다음이 있고 그리고 나는 뭐 그거 말고 뭐 다른 것도 잘할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사실 이게 아역 배우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영화를 보는 많은 분들이 그 지점에서 다 공감을 하셨을 것 같아요. 굉장히 힘을 얻으셨을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마지막 장면에 웅비가 발 동동거리는 모습이 너무 좋았대요. 저도 좋았어요. 뭔가 참 귀엽게 그게 처리가 좀 된 것 같아서. 이게 보면서 저도 사실 어쨌든 영화를 하고 있으면서 아역 배우 그 어떤 기획사라고 해야 되나 거기도 한번 찾아보기도 하고 했는데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하고 뭐 배우는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이게 굉장히 정말 디테일하게 잘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게 저만 몰랐던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앞니빨 빠져가지고 네. 교정기 끼고 하는 그게 연기 카메라에 보여야 되니까 그런 장치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네, 실제로 이제 광고 촬영 같은 거 해야 되니까 이제 촬영이 잦은 배우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앞니 텔니 같은 거를 지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오디션 볼 때 친구들한테 혹시 앞니 있니? 이렇게 물어봐가지고 그럼 그때도 혹시 뭐 그런 걸 하셨었나요? 두 배우님이? 두 명은 안 했는데 아 다른 분이 하신 분이 있었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앞니가 그러니까 아역 배우들이 앞니가 없어지면 많이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안 뽑히고 하니까 맞추는 아역 배우들도 있고 그냥 이렇게 앞니가 없을 때는 이제 CF는 쉰다거나 이런 아역 배우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나이 때 앞니 빠지는 거 당연한 건데. 저 되게 좋은데. 그러니까요. 네. 뭐 그런 거에 대한 뭐 영화 자체가 유쾌하고 밝으니까 뭐 그런 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겠지만 저는 그 묘하게 그 지점을 비판하고 있는 느낌도 살짝 느껴졌어요. 예. 되게 하지만 그거를 오히려 그게 직접적으로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스케치하듯이 넘기신 게 되게 좀 예리하신 연출이었던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이야기를 이어서 또 말씀드리면 그 가운데 촛불을 켜놓고 이렇게 둘러 앉아서 그 우는 연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게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냥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아역 연기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촛불 하나를 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냥 음악을 틀어놓는 데도 있고 그냥 이제 슬픈 생각을 떠올리게 하는 것도 있다 해가지고 다 합쳐가지고 만들었어요.
이게 영화를 준비하시면서 알게 되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좀 알고 계셨던 걸 영화에 녹이신 건지 둘 다일 수도 있겠구나. 준비하면서 알게 됐어요. 네. 나름 그 취재 그런 걸 하신 거네요. 비슷한 잘해줬어. 네, 잘해줬어. 굉장히 그런 디테일들이 녹아져 있어서 영화가 그래서 다큐멘터리라고 오해가 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혹시 다른 질문이 혹시 있나 볼까요? 이거는 세 분께 다 할 수 있는 질문이겠네요. 근데 이거는 제가 마지막 질문을 일단 빼겠습니다. 이거는 마지막으로 빼고. 사실 이거는 좀 지역적인, 이 질문 먼저 드려야 되겠다. 지금 그 배우님께 여쭤볼게요. 두 분께. 그 아역 배우 하시면서 하시는 연기가 좀 비슷비슷한 느낌이 좀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 말고 사실은 나는 어떤 연기가 하고 싶다라든가 혹은 나는 어떤 연기자, 성인 연기자, 뭐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저런 연기자가 되고 싶다 혹은 저런 연기가 하고 싶다라는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박원미 배우님부터 혹시 말씀해 주실래요? 이게 진짜 솔직히 말하면 제가 얼마 전에 찍은 인터뷰는 질문이 겹쳐요. 제가 이거를 아까도 겹칠 게 몇 개 있었긴 한데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어요. 뭐 말하면 스포가 될 것 같고. 그러니까 네 먼저 말해. 그러면 이사랑 배우님 먼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하고 계신 연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만족을 하고 계시는 거. 근데 저는 커서 약간 감동적인 그런 약간 좀 가난한 환경에서 약간 좀 성공하는 모습을 보이는 그런 감동적인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아, 뭔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네. 몇분 매고 막 울리는. 되게 궁금하네요. 도대체 뭐길래 썼어요? 아니 너무 정확하게 겹쳐요. 아 그래요? 아까도 겹쳤는데 뭐였지? 하여튼 그 겹쳐가지고 약간 이렇게 피해가긴 했는데 이건 피해갈 수가 없는 질문이에요. 이제 올라올 거니까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스포잖아. 아 뭐 앞에 뭐 다른 인터뷰에서 나왔던 그 질문을 겹치는 거죠. 정말 똑같이 겹쳐요. 그렇군요. 제가 좀 창의력이 부족해서 제가 아무래도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이제 정말 지역적인 질문이에요. 깜짝 놀랐는데 이게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제작 지원 받으신 영화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 로케이션이 인천 아시아드 경기장이 나오더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경기장이 나오던데 그 원래 시나리오에도 그렇게 큰 경기장을 염두로 하시고 한 건지 그건 좀 여쭤볼게요. 이게 그 제가 그 씬을 주섬주섬 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원래 시나리오에서는 학교 운동장이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촬영 감독님이 이제 인천에 파란색 트랙이 있는 운동장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미술 감독님이 아 그럼 파란 트랙이 있으면 빨간색 옷을 입혀서 색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그래서 이렇게 인천 영상의 협력과 더불어서 이렇게 주섬주섬 만든 그러니까 그 큰 경기장이 중심이 아니라 그 파란색 트랙이란 게 중심이었거든요. 네. 네. 거기에 이제 색깔 대비를 통해서. 네. 참 그것까지 제가 어쩐지 그 부분이 색감이 되게 예쁘게 했는데 되게 탁월하신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그 참 아시아드 경기장이 보통 곳이 아닌데 거기를 어떻게 촬영 지원을 하셨네요. 인천영상위원회 막간을 들여서 말씀드리자면은 인천영상위원회에서는 그 매해마다 장단편 영화들을 제작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뭐 촬영 꼭 제작 지원이 아니더라도 촬영 로케이션 지원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이거 보시는 인천 영화인들도 계실 텐데 뭐 매해마다 받고 있으니까요.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서
뭐 단편이건 장편이건 찍고자 하는 영화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지원을 하셔서 영화를 만드는데 보탬이 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그러면 질문을 마저 이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럼 이거는 감독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아주 뭐 당연하게 나올 수 있는 질문인데 혹시 다음 작업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아까 저는 뭐 얼핏 뭐 많은 영화인들이 겪고 있는 생계에 대한 말씀하셨지만 생계와는 별개로 혹시 뭐 추가적으로 어떤 작품 계획이 있으신지 한번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제가 촬영을 끝내고 이제 편집은 아직 안 들어간 단편 영화가 있어요. 최근에 촬영을 끝나셨고. 네. 그것도 아이가 나오나요? 네. 네네네. 웅비 배우님 말씀하세요. 제가 나와요. 아, 또 나와요? 그럼 감독님 이어서 한번 질문. 조금이라도 나오셨나요? 이어서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그러면 혹시 그 계속 아이들이 나오는 영화를 그 누구였지? 윤가은 감독님 같은 경우에도 아이들 나오는 영화를 계속 찍고 계시고 혹시 감독님께서 아이들 나오는 영화를 계속 그 만드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유치원에서 아르바이트를 좀 오래 했었거든요. 첫 아르바이트도 유치원 보조교사였고 거기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이제 여름이나 겨울방학 때 틈 날 때마다 봉사활동으로 가고 있고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을 관찰하는 게 좀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새는 무엇을 가지고 노는지 이런 걸 보는 게 좀 저한테는 즐거운 일인 것 같아요. 다음 작품도 감독님과 웅비 배우님이 함께 하시는 지금 어떤 분이 웅비 3부작인가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쩌다 보니 편집을 앞두고 계신다고 했으니 조만간 다시 볼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우님들도 한번 여쭤보세요. 혹시 그 사랑 배우님부터 여쭤볼게요. 뭐라고 여쭤봐야 될까? 혹시 작업 지금 잡혀있는 작품이 있나요? 혹시? 아니요, 아직은. 계속 연기는 하시는 건가요? 하긴 하는데 아무래도 그 뭐지 코로나 시즌치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때문에 안 불러주신 것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 불러주는 것만 가고 있어요. 코로나가 곧 종식되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혹시 매니저분들과 혹시 영화 제작사분들 계시면은 여기 이상한 배우님께 그 인천 영상에 여쭤보시면 연락처를 드릴 겁니다. 네, 언제든지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박웅인 배우님 혹시 그 작품 계획 혹시 있으신가요? 잡혀 있는 게 없어요. 불러주세요. 연기 계획은 계속 있으신 거죠? 연기하고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고 싶죠. 할 수 있을 때까지 보통 이거는 이제 되게 노 배우들이 말씀하시는 들으셨다시피. 방금 영화 그 아역배우 박웅비 재밌게 보셨죠? 그 영화를 보셨으면 이제 지금 웅비 배우님도 쉬고 계신답니다. 언제든지 연락해 주셔서 말씀드렸듯이 인천영상위원회에 문의하시면 연락처를 공개해 드릴 겁니다. 네,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이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참 채팅창이 이걸 나중에 한번 긁어서 보여드려나? 긁어요. 참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이 세 분이 앞으로도 계속 작품 활동 왕성하게 잘 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여기서도 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뭐 원래는 그 마지막으로 소감을 또 여쭤야 되는데 아까 작업 계획을 여쭤보는 바람에 뭐 네, 그 네, 지금까지 아역배우 박웅비에 대해서 감독님과 배우님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희가 그 앞으로도 말씀드렸듯이
그 오프라인 상영으로 그 공공도서관에서 상영을 하고 있고 온라인 상영도 매 주마다 계속 있을 예정이니까 그 항상 이 시간에 합니다. 이 시간에 그 인천영상의 홈페이지 가시면 시간표가 다 나와 있거든요. 보시고 찾아오셔서 즐거운 시간 나누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별별 시네마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